안녕하세요, 엄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눈발의 시작과 끝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연화장을 그려볼게요. 우선 빠르게 캔버스를 만들게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플러스 상자를 눌러줍니다. 가로 세로는 1000픽셀, 색상 프로필은 RGB에서 두 번째 칸을 골라주세요. 레이어 창을 눌러서 배경색을 바꿔볼게요. 제가 미리 골라둔 색이 있는데 여기 값이라는 항목을 눌러보시면 16진 값이라는 색상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색이 몇 개 안 돼서 팔레트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린 코드를 입력해서 색상을 사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우선 배경색은 이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이제 컬러를 붉은색으로 아무거나 고르고 브러쉬를 잉크 카테고리의 스튜디오 펜을 고릅니다. 브러쉬 크기는 4% 정도로 맞추고 위에서 아래로 곡선 5개 정도를 그려줍니다. 이 선은 눈이 떨어지는 경로, 즉 가이드가 됩니다. 눈이 떨어지는 느낌을 생각하며 곡선을 그려보세요. 이제 첫 번째 줄에 10개에서 11개 정도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 위에 눈을 그릴 거예요. 이제 여기 버튼을 누르고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그려진 첫 번째 레이어, 즉 첫 번째 프레임을 한번 터치해서 배경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여기 프레임 추가 버튼을 눌러 15개의 프레임을 추가해주세요. 이제 레이어 창을 보시면 15개의 프레임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이드가 그려진 첫 번째 레이어를 고르고 대문자 N을 누르세요. 불투명도를 20%로 낮춥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터치해서 선택하고 색을 흰색을 고르고 크기는 10% 정도로 살짝 키워서 첫 표시에 눈송이 하나를 그립니다. 이번엔 두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고 두 번째 표시에 눈송이를 그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프레임을 하나씩 넘기며 표시마다 눈을 그려주세요. 다 됐다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초당 프레임을 6으로 맞춥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가이드를 마저 그리게 다시 빨강색으로 바꿔주세요. 뒤에 안 그려진 프레임은 잠시 쉬는 타임입니다. 다시 가이드를 그린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까처럼 10개 정도 표시를 각 줄에 그려주세요. 표시가 촘촘하고 레이어가 많을수록 부드럽게 눈이 내려오지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끝낼게요. 눈이 교차로 내려오도록 시간차가 있어야겠죠? 한 이쯤에서 다시 눈이 시작되도록 할게요. 첫 표시에 눈을 그립니다. 다음 프레임을 선택하고 다음 표시에 눈을 그려주세요. 표시는 없지만 눈 하나를 더 그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쯤에서 눈을 시작할게요. 차근차근 다음 프레임을 눌러가며 눈을 그리는데 오잉! 다음 눈을 그려야 되는데 프레임이 없네요. 이럴 땐 첫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이어 그려주면 됩니다. 마지막 프레임에 그려둔 눈송이를 손으로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첫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여기 다음부터 눈을 이어서 그려주세요. 표시는 없지만 눈을 하나 더 재생을 눌러보면 시간차를 두고 눈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처음과 끝이 이어지며 반복합니다. 이제 같은 요령으로 남은 두 줄도 눈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리조리 넘겨보다가 화면이 조금 비는 타이밍이나 싶은 부분에서 눈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그린 눈 위치를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눈을 이어 그려주세요. 다시 화면이 허전한 프레임을 찾아서 차근차근 눈을 그립니다. 눈을 다섯 줄만 그리니까 조금 허전하고 아쉽네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려줄게요. 가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상단 마우스 아이콘을 누르고 아래 수평으로 뒤집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이드를 재활용하는 건데요. 그려둔 눈과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맞춰볼게요. 약간 애매해서 수직으로 뒤집기 버튼도 눌러줬습니다. 한결 낫네요. 그리기 시작할 프레임을 확실하게 터치해주고 다시 차근차근 눈을 그려줄게요. 오늘을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기보단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저는 총 10줄 정도 눈을 그렸는데
더 풍성한 눈발을 원하신다면 더 추가해서 그려보시길 추천드려요. 다 그렸어요. 이제 필요없는 가이드는 지울게요. 처음과 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반복되는 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들어갈 그림과 메시지를 그려볼게요. 레이어 창을 열어 새 레이어를 만들고 가장 아래로 옮겨주세요. 색은 마른 풀을 그릴 거고 코드는 이거예요. 색을 골랐다면 바닥부터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펜을 떼지 않고 기다리면 반듯하게 보정이 되었어요. 적당한 크기와 위치에서 펜을 떼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모양 편집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옮기고 파란 점을 터치해서 모양을 고치면 됩니다. 색을 끌어와서 채워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방금 레이어와 함께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그룹을 선택하고 여기 프레임에서 한번 터치해서 배경 버튼을 활성화해주세요. 이제 이 그룹 안에 그리는 그림들은 눈이 떨어지는 내내 배경이 보이게 됩니다. 방금 만든 새 레이어를 고르고 바위색을 고릅니다. 바위를 간단한 모양으로 슥 그리고 색을 채웁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흰색으로 눈을 그려주세요. 방금 그렸던 바위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른 풀을 그렸던 색을 사용 기록에서 다시 선택한 뒤에 바위 위로 풀 몇 개를 그려주세요. 눈 레이어 위로 새 레이어를 만들고 호랑이 색을 골라서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불투명도를 낮추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 호랑이를 그려주세요. 가이드가 잘 안 보인다면 가이드 레이어를 한번 터치해서 반전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려주면 잘 보입니다. 저는 필요가 없어서 가이드는 지울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호랑이 무늬색을 고릅니다. 저는 삐딱하게 엎드린 호랑이를 그렸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캐릭터를 그려보셔도 됩니다. 눈도 살짝 쌓였습니다. 새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고 메시지를 써볼게요. 두께를 줄여서 2022를 써주고 다시 두께를 늘려서 메시지를 씁니다. 여기 올가미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조절하고 싶은 부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전 글자와 그림 위치가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조절하겠습니다. 호랑이가 그려진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치고 마우스 모양을 눌러서 아래로 옮깁니다. 글자도 옮겼어요. 이렇게 오늘 그림 끝! 팔레트 앱에서 취미 키트와 엄고기 굿즈 이벤트 중인 거 아시죠? 2022년 1월 14일까지예요. 제 채널에 그림이나 오늘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